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안 보시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소리와 매치시키는 연습을.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샤워 좀 하고 머리가 아직 좀 젖어있네요. 오늘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어 공부와 관련된 거 하고 또 하나는 제 유튜브 요즘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락다운 때문에 제가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서 외부에서의 업무 관련 내용들은 요즘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고요. 주로 이제 장보러 갔다가 보이는 모습들 또는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내용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 제 채널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는 거니까 꼭 뭐 일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담는 것들도 또 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제 일과 관계된 분야, 뭐 부동산, 건설 이쪽, 그쪽 분야와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뉴스 기사를 통해서 주로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제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우즈베키스탄의 내면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러시아어에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정리를 하다가 귀로 배우는 러시아어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두 개씩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러시아어의 기본적인 단어, 숫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것들을 그림과 함께 또 텍스트와 함께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일단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업무 속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 그래야지 우즈베키스탄을 알아가는 그 이유가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언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너무 안 보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 활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러시아어 처음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보통 한국에서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기본 단어 몇 개와 문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쓰기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우즈벡에 왔을 때 이게 뭐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들리지가 않으니까 대답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파일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총 한 19챕터에 한 400개 정도의 파일이 되는데 반복학습하고 아주 기본적인 필수회화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급 수준에서 필요한 정도의 내용들만 담고 있는데 뭐 책상에 앉아서 텍스트북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면서 단어를 외운다거나 그런 거 힘들잖아요. 보통 그런 거 잘 못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글자도 사실은 못 읽으니까 그림을 보고 소리와 매치시키는 연습을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익어서 아,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그림이 생각이 나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조금은 독특한 자료인데 물론 이제 텍스트 파트도 같이 병행해서 제가 첨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우즈베키스탄에 사업을 하시든 생활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언어를 모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아주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옛날에 있던 자료들을 조금 각색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시죠?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즈베키스탄과 인터랙션을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화장실에서 또는 샤워하실 때 귀로 배우는 러시아어라고 하는 그 파일들 매일 하나씩 올려도 지금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올려야 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해요. 한 번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꼭 한번 내용을 한 뭐 파일 하나당 한 40분, 50번, 50번 정도 뭐 100번 정도 들으면 더 좋고요. 그 정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릿속에 귀에 익게 돼요. 그러면 길 가다가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아 저기서 무슨 말 하는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아, 그리고 또 하나 공지드려야 될 내용이 텔레그램 단체 그룹방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말 늘 진행하듯이 우즈베키스탄 시간 토요일 오후 4시, 한국 시간 토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또 진행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사회, 경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